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한 3일 정도, 온도가, 수온주가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옥상에서도 얼음이 어는데도 그 건재한 다육을 보니까 확실히 묵은둥이의 힘이 큽니다.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묵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봄부터 여기 나와 있던 다육은 올해는 좀 영하에도 한번 견디는지 한번 저도 살펴봐야 돼서 영하에 특히 어제죠. 영하 4도로 떨어진 어제도 여기 밖에 노숙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냥 완전한 노숙이 아니라 여기에 뭐 담요도 졌고요. 뽁뽁이 여기 지인이 준 거거든요. 지인 딸이 이걸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요 뽁뽁이를 두루마리로 굉장히 많이 샀다래요. 해요. 그래서 3미터 정도를 사서 저도 여기에 이렇게 밖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나가서 또 위에 담요 덮고 그렇게 어제 노숙을 했습니다. 중간에 좀 비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만 내놓고 이제 치우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여러분. 어제까지 바람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틀 전에는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버 하시는 유층께서 위험하지 않은지 굉장히 염려를 하셨는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요 아이만 지금 오늘 내놓은 거거든요. 키높이가 좀안 맞죠. 러우거든요, 여러분. 요런 아이 이제 키가 낮은 아이만 이렇게 내놓고 여기에 담요 덮고 그리고 이제 꽁꽁이 오면서 강풍이 불어도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4도여도 바람만 안 불면 그리고 이제 뽁뽁이로 덮고 담요로 덮으면 아이들 괜찮네요. 그리고 묵은 정도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또 봄부터 계속 여기서 트레이닝을 한 다육이라든지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염려가 있으셨어요. 강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풍 때문에 괜찮은지 여부. 또 어떤 분은요, 작년에 옥상에서 유튜버님이신데, 냉해 피해를 이렇게 입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냉해 피해를 입은 다육이는 봄 되고 여름 되니까요. 뿌리가 고사되고 나중에는 병들어서 굉장히 힘겨워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안전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영하 4도, 뭐 2도까지 떨어지는데 구태여 선택을 왜 저렇게 하시지? 안해 드리면 안 되시나라고 했는데 지내보니까 이 아이들이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거리대에서 계속 이렇게 묵고 또 봄부터 지금 추울 때까지 계속 이 베란다의 거리대에서 묵은 아이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죠. 영하 4도에는 뭐 장사가 없고 오늘 저기 개천가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코스모스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서리가 내리니까 줄기라든지 꽃이 전부 세포 조직이 다 꺾였어요. 그것만큼 영하 날씨인 것도 날씨지만 한번 서리를 맞으면 전부 다 식물이 고사되는데 저희도 이제 서리가 내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새벽에 서리에 맞지 않도록 뚜껑 꼭 덮어줘야 되는 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염려를 많이 하셔서 이제 들이자고 들이 안전한 걸 택한 분도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는 뭐한 4, 5년 키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대에 크게 이상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정보도 주시죠.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스티로폼 깔고 또 이제 들어오는 바람 꽁꽁 막으면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이제 자의적으로 다른 분들 몇년 동안 계속 봐왔거든요. 그랬더니 묵은둥이는 괜찮더라고요. 몇년 지나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추위에 굉장히 약한 취약한 다육들만 이제 그런 것만 알고 공부를 하면 일반 이런 창들이요. 뭐 뭉크같이 이런 창들. 그다음에 뭐 원종 콜로라타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다부지고 건강합니다. 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추위에 적응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택하고 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여러분 영상이에요. 지금 한 3일 동안 굉장히 추웠는데요. 강풍이 불어서 문제죠. 그래서 대륙풍이 불어서 찬 기운을 공기를 많이 몰고 왔죠. 그러고 이제 그찬 공기만 몰고 오면 괜찮은데 바람까지 강풍이어서 염려를 했지만 그 핑클로비 하나만 이제 얼었다 풀려서 제가 이제 큰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이상기후 때문에 남부지방은 눈을 안 보여주는 지역인데 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도 눈이 왔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한번 눈을 맞으면 또그 아이들 세포 조직이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는 또 눈이 내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 밤에 특히 낮에는 만약에 햇빛이, 저는 이제 남서양이라서 햇빛이 나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구름이 있어야 또 눈이 오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눈발이 날리면 이렇게 뚜껑을 덮어줘야 되고, 또 햇빛이 나면 또 녹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크게 염려는 하진 않는데, 뭐그 정도로 제가 모험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비 온다는 그런 그 날씨 예보가 있으면 그냥 덮어놓을 겁니다. 덮어놓고 이번 주는 노숙입니다, 여러분. 조금 모험을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강합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여기 노숙하는 다육들은, 여기 뽁뽁이, 요거는 굉장히 보들보들한 뽁뽁이에요, 여러분. 두루마리 이렇게 파나 봅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밖에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제가 저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라자가 보여드릴까요? 어느 분그 군생으로 라자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라자가 맞나? 저희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라자가가 몇년 차가 지나야지 또 물이 예쁘게 드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몇년 만에 예쁜 라자가를 봤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내년 정도는 그렇게 빨갛게 물드는 라자가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매직젠 골드인데요. 여기 뭐가 세멘트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크게 이상이 없고요. 요 마케비니아 금을 제가 굉장히 염려를 했거든요. 입장이 얇아서.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예쁩니다. 예, 한번 저기 요 중간에는 비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비워놓고 저 끝에만 놔뒀거든요. 끝에 한번 가볼게요. 다 내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뽁뽁이가 있으니까 또 여미어놓고 덮어놓고 그러면 될것 같긴 합니다. 예, 러블리 로즈 보여드렸던 다육이 여기로 나왔지, 여러분. 얘도 워낙 밖에 있었던 다육이라서 크게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비워놨었거든요, 제가. 너무 추워서 여기에 놔두면 도리어 관리하기 힘들어서 첫 번째 거리대하고 두 번째 거리대만 내놓다가 오늘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 아이는, 그나마 또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리디티도 제가 안에서 보여드렸었죠, 여러분. 이 아이는 워낙 여기서 계속 있었던 다육이라서 그냥 추위에 잘 견딥니다. 일본 소울앤도 이렇게 내놨고요. 캉캉도 항상 이 자리에 있던 다육이죠. 그 저기 이 아이는요, 그 머니메이커 금은 제가 안으로 들여놨더니 초록둥이가 됐습니다. 잠깐 사이에 따뜻하며 이렇게 초록둥이가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죠, 여러분. 퍼플 딜라이트는 많이 보여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이들 내놓고 여기에 노숙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키높이가 안 맞으면 이런 아이들은 좀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크게 이상 없이 안에 있던 다육이 오늘 낮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와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시래기 위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 이제 시래기 위에 있던 이런 다육들도 요그 바스켓에 넣어놨다가 들여놓거든요. 여기는 또 비닐 덮고 이러면 더뭐 강풍 불고 그래서 도리어 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스노우 바니가 있는 바스켓, 뭐, 이렇게, 이런 아이들, 도테랑, 이런 아이들은, 이제 들였다가 또 내놓기를 반복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는 그래도 온도가요, 여러분. 꼭 해빙기에 그 봄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했더니, 어제, 그제는 운동 못 했거든요. 너무 추워서. 근데 오늘은, 제가 한 9,000보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리가 시큰시큰하네요. 모처럼 걸었더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창다육, 여기 크리스틴이라는 다육이거든요. 올해 뿌리가 참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가을에 활짝 자라서 아주 이런 얼굴 그대로예요. 내년에는 한번 많이 달가봐야 될까봐요, 여러분. 그 신입처럼 보이죠? 스노우 엔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꽤 오래됐는데, 건강합니다, 여러분. 무거우면, 여러분, 무거울수록 아이들이 단단해지고 추위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노라예요, 여러분. 노라. 예, 노라도 예쁘죠? 이제 여기 약해 피해 있는 게좀 없어지면 내년엔 더 예쁜 미모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살구 미인금도 여러분, 추위에 강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요 퓨어러브 같은데, 요거는,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퓨어러브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이름이 별안가 생각이 안 나네요. 2000년도에 들여왔는데, 알리샤라는 다육인데, 꿀을 안 빼면 항상 2000년도에 들여왔거든요. 또
똑같아요. 신입처럼. 그래서 안에 있으면 매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UI, 올해 하상 입은 다육이요. 아우, 흔적이 너무 심하죠. 이 미모가 이렇게 예뻤던 아이를, 거의 뭐 50도까지 내려가고 막 이럴 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 이렇게 다쳤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또 저기 나중에 하엽으로 지면 괜찮을 것 같죠? 그래도 크게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로치인데요. 로치가 뭐 얼굴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화로 떨어지는 날씨가 이제 조금 소강 상태예요. 살라고 합니다. 그죠? 다육이한테 날씨가 예,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 아주 그 추운 날씨도 잘 견딘 다육이 화이팅이에요, 여러분.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기 노숙이에요, 여러분. 그냥 뽁뽁이하고 담요 덮어놓고 동여매고 마무리할 거예요. 감사합니다.